뭔 소리야? 정말 씨가 이혼을 해? 네가 이혼 반대하면 뭐해? 이모가 안 되는데. 엄마가 언제 네 의견 물어봤어? 이번 주 시간 되냐고 물어봤지. 알았어, 스케줄 봐서 전화해. 아니, 정아 씨가 왜? 내가 너 몸조심하라고 말했어? 안 했구나. 그래, 몸조심하고 하늘이 잘 챙기고. 아, 말 좀 해봐. 정아 씨가 왜 이혼을 한대? 그럼 석균이 형도 합의를 했대?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. 누구 편? 뭔 편? 난 언제나 정아 편. 입 꽉 닫아요. 아유, 좋다. 정말 이혼한대? 아이고, 배추가 싫어다. 얼마야? 15,000원입니다. 혜리언 아버지가 좀 끌어요. 골뱅이 싫어. 그만 좀 투덜대. 이 고사리는 어디 거? 예, 북한산이에요. 아버지, 고사리는 북한산 또 좋아, 그냥 사요. 고사리는 제주산이나 지리산. 세 것만 줘요. 예. 고사리는 제주산이나 지리산. 북한산 고사리 샀다고 패 죽이려면 패 죽이셔. 애지간히 좀 해, 진짜. 아버지, 뭉티포 샀으면 됐지 무슨 대구포까지 사. 세 마리 떠. 두 마리만 삽시다. 내부터는 마지막인데. 뭐가 마지막이야. 돈 나면 평생 엄마 쥐다짜 잡으면서. 아니 왜 제사상에 돈을 안 아껴? 사돈에 8,000까지 부르셨다잖아. 많이 해야지. 우리 일하는 사람 한 명 부르자. 우리끼리 다 이거 못 만들어요. 엄마 골병나. 그래서 미리 장 보는 거 아니냐, 나흘 뒤인데. 너 엄마 힘들까 봐 시험 하라고. 너 엄마 팔뚝 좀 봐라. 힘이 장사야. 그렇게 먹어대면서 1년에 너댓 번 제사상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. 그리고 너 엄마가 만든 음식 아니면 네 조부모님께서 젓가락을 입에도 대지 않으셔. 뭘 알고나 떠들어라. 날 반했어라. 앞나 보면 반말이야. 왜 저래. 어머, 난이야. 언니, 이 집은 안 되겠어.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. 언니 복수전에 재뿌리지 마. 닭집으로 와. 엄마, 아버지 닭 사러 간대. 돼지도 다 있는데 웬다? 못한다 그래. 그만 사라 그래, 아버지. 너희 아버지니까 네가 해. 왜 날더러 그래. 엄만한 편이잖아. 언니더러 소송 그냥 붙으라 그럴까? 그러면 위자료로 한 2, 3억은 나올걸? 그럼 아파트는 몰라도 빌라는 얻을걸? 아유, 나이 들어서 이 집은 심란해. 김석균이랑 사는 게 더 심란해. 그러니까 위자료를. 야! 아,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래? 위자료 받을 사람은 석균 오빠야. 마누라랑 동생이란 년들이 몰래 집 얻고 집 치우고 그 배신감이 오죽하겠냐.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는 거야.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위자료 받을 사람은 정아 언니가 아니라 석균 오빠다. 아니냐? 그러네. 100억짜리 위자료감이다, 이 정도면. 아이고, 석균 오빠 일 없죠? 어쩌긴 인과응보지. 정아 언니 복수전은 어쩌면 이게 시작일걸, 아마? 아까부터 복수전은 또 뭐니? 복수지. 그간 언니가 칼을 쓱쓱 갈며 이를 득득 한 거지. 오늘을 기다리며 쓱쓱쓱쓱. 아이, 참, 아이고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. 이혼을 하고 집을 나오든가. 사람 뒤통수 치는 것도 유분수지. 아이고. 이혼하고 집 나오나, 집 나와서 이혼하나. 도끼는 개끼냐. 나 대철 씨 봤다? 두 달째 꽃만 보내더니 보자고 쪽지를 보내서. 뭐래? 그냥 레스토랑 창 너머로 얼굴만 한 30분 보다 왔어. 옆에 내 살아있으면 안 보는 게 맞아. 죽었으니 왔겠지. 근데 조금 많이 늙었더라. 보지 마라! 야, 이왕 나갔으면 차라도 한 잔 마시지. 차 마시 뭐해, 그깟 차. 차 마시면 어때, 그깟 차. 아니, 와니 왜 이렇게 안 와? 보고 싶은데. 몰라. 전화도 꺼놓고 집구석에서 맨날 뭔 짓거리를 하는지. 야, 근데 걔 연아랑 헤어진 건 맞지? 맞겠지. 장애인은 안 돼. 나한텐 유부남이나 장애인 나야.